스포츠프레리 씨의 연기역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사꾼에게 종자는 소중한 농사 밑천이자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끈이 되는데요. 농업은 대규모를 지향하고 소비가 입맛이 바뀌었지만 그 한편에서 씨앗 한두 개를 구해 100개로 또 1000개로 불려가며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보전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프레디쇼에서는 윤성희 소장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토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피프레디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흑산림 토종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윤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토종벼 그리고 토종 종자를 보전하고 보급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셨고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흑산림에 제가 1994년도에 들어와서요. 2004년경부터 우리가 전통농업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통농업이 유기농업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각 지역의 농민들을 만나다가 네. 종자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것이 대부분 토종종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집을 하면서 이 종자를 한번 요걸 잘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근데 그냥 일반인들은 토종 종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뜻을 가졌는지 정도만 알지 정확한 의미를 모를 것 같아요. 토종 벼, 뭐 토종 네. 콩도 있을 거고요. 토종 종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토종이라는 걸 붙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토종은 일단 이 땅에서 이제 재배되고 아주 대대로 재배되어 와서 잘 적응한 각종 그 종자들을 얘기합니다. 동물도 있고 씨앗도 있는데요. 네. 대대로 이어준 종자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종 종자가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해요. 어떤 네.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토종 종자라는 것이 이제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네. 그 지역에서 심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판매용 종자만 살아남았어요. 시장에서 네. 파는 우수한 종자가 나오면은 나머지 종자들은 이제 심지 않고 찾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수만 수천 가지의 그 종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한 대여섯 개가 이 정도 같은 품목에서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소멸돼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뭐 마트에서 쌀을 사 먹긴 합니다만 어떤 쌀을 먹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외국에서도 들어온 품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뭐 외국 농산물이 직접 수입도 되고 네. 어떤 거는 종자도 직접 수입이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토종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네. 그 새로 만들어진 걸 토종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략 한 100여 년 정도로 보죠. 100여 년 정도 이전에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주로 심어서 먹던 다양한 종자들, 벼뿐만 아니라 콩, 보리, 채소,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종자들을 토종이라 합니다. 농사 현장에서도 사실은 토종벼 이런 토종 종자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고 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토종벼를 또 보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그 토종벼를 찾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70년대까지는 토종벼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소위 우수한 품종, 장려 품종만 재배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대행이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보관해둔 종자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종자도 이제 분양을 받았고 또 일부 농민들이 그래도 아쉬워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던 조금 심던 종자들이 있었어요. 각 집에서. 네네. 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도 하고
분양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심어봤던 거죠. 벼도 그렇게 했고 콩도 그렇게 하고 다른 채소들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집을 또 다녔어요. 수집을? 네. 네네. 한 10여 년 전에 괴산군, 특히 이제 충북에서는 괴산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집을 나가가지고 한 300여 종의 이제 토종을 소위 이제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것. 이제 어르신들만 짓고 계셔가지고 그쵸. 또 소규모만 재배해서 사라져갈 것들을 수집도 해서 이제 보관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현재의 그냥 농업 구조, 소비 구조에서는 좀 생산성도 낮고 이렇게 이걸 꼭 토종 종자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은 것이 바뀐 시대입니다. 배고픈 시대에는 수량만 많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시대는 뭐 기능성도 얘기하지 또 다른 문화적 가치나 다양성도 얘기하지 이제 농업의 형태가 변하고 먹는 것도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화돼가는 어떤 식품에서 네.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식품으로서는 이제 토종이 제일 좋은 자원이라고 보는 거죠. 네. 또한 이제 토종이라는 것이 이제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그 살아있는 생명 자원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사라지면은 다음에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사라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까. 예, 다른 네. 이거는 복원이 불가능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보호를 안 하고 보존을 안 하면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더 나은 어떤 식문화 이런 거에 토종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한두 가지 품종밖에 우리는 남지 않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네. 기후가 변하면은 이제 거기에 적응하는 품종들이 갑자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종은 다양했기 때문에 또 오랜 5천 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있어요. 아주 수량이 많거나 아주 뛰어나진 않을지만 개개의 특성과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네. 미래의 어떤 위기에도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다양성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 딱 적합하게 자리를 지키고 지켜왔던 것들이 이제 토종 종자다 보니까 다른 종자 외래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인한 힘과 또 버티는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토종 종자 중에 이제 토종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벼 예전에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한 100여 년 전에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벼가. 뭐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벼가요? 네. 또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이제 수염이 있어요. 까락이라고 하는데 네. 수염이 있었던 품종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수염이 있는 품종을 더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벼만 보더라도 그냥 황금들력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금수강산의 모양을 연출했던 것이 이제 실제 토종벼의 모습입니다. 토종벼는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그 흰색이나 노란색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아주 하얀색 벼가 있어요. 아주 하얀색으로? 네네. 이거는 이제 아주 하얀색 벼들은 이제 뭐 흰벼 뭐 이렇게 표현도 했고 네. 대부분 이제 노인벼라고도 표현했어요. 노인벼. 노인들의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하니까 네. 네. 그래서 노인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흰색 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벼가 있습니다. 네. 붉은색 벼는 이제 그 붉은색 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돼지찰벼라는 벼는 이제 붉은색 돼지찰벼도 있고 검은색 돼지찰벼도 있었어요. 또 대추가 익으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대추 찰벼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빨개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재배가 돼 왔었던 거고요.
까투리 찰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까투리는 찰벽. 이제 네. 암꽁이죠. 그렇죠. 예, 암꽁이니까 요거는 꽁의 깃털 문양이 있어요. 벼 무늬가 보면 꽁 깃들이 이제 울긋불긋하거든요. 네. 뭐 그런 문양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따서 까투리 찰벼 또는 꽁벼, 꽁찰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장기, 그 장기 찰벼, 뭐 장기벼 이렇게 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는 쪽제비 찰벼라고 있어요. 쪽제비요? 네. 예, 충북 민요에도 나오는데 쪽제비는 네. 이제 노란색이죠. 쪽제비가. 그래서 그 이건 쪽제비 털처럼 이제 까락이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키가 굉장히 커요. 제 뭐 어깨 올라올 정도 굉장히 큰 품종인데 그런 이제 품종들이 이제 색깔과 모양, 수염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그걸 꼭 심어놓으면은 굉장히 그 울긋불긋하고 또 이 뭐 비단무늬가 나온다고 할까요? 뭐 그런 모양을 좀 연출하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은 한 1,500여 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1,500여 종이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집된 것이. 네. 그 중에서 잘 보니까 한 4,500 종 정도가 이제 재배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200여 년 전에는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보면은 네. 거기에는 한 60여 종 이상의 벼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토종벼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거슬러 가서 500여 년 전으로 가면은 그 책에 보면은 한 20여 가지 이상의 토종벼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많은 토종벼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때는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네. 먹기 위해서 농사, 작업을 하기 위한 농사였죠. 옛날에는 그렇죠. 네. 시장에 내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한 거니까 네. 각각의 지역에 맞는 종자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재배하는데 추운 데서 하는데 따뜻한 데서 하는데 좀 빨리 익는 벼, 늦게 익는 벼, 뭐 이렇게 다양한 또 떡을 만드는 쌀,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쌀, 이런 쌀들의 종류가 다 다양했고 네. 기후가 달랐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충북 지역에는 그럼 어떤 토종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충북 지역에도 벼가 많이 있었어요. 벼가 많이 있었는데 매벼 품종만 해도 한 뭐 60여 종. 찰벼만 해도 한 뭐 40여 품종. 또 이제 밭에 심는 벼가 있어요. 물이 없는. 네. 뭐 거기에 심는 벼들도 한 10여 종.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자가 이제 확 멀리 퍼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 네. 지역에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 지역 종자가 있었던 건데 민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부터 해방 후에 이제 수집된 민요에 보면은 민요 속에 종자 타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토종 종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네. 소개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찾으려면 없는. 네, 그렇게 된 그 상황입니다. 가사 속에만 존재하는. 그렇게, 뭐, 노래는 남아있을지 모르고, 체력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이게 뭘 의미할까, 확인하기 힘든 것들이 있죠. 우리 충북 지역에도 다양한 품종의 토종벼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밥을 먹을 때, 이제 뭐 잡곡밥 아니면 콩밥, 이런 식으로 다른 곡식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이제 벼뿐만이 아니라 콩, 팥, 뭐, 수수 등등 다양한 또 종자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좀 분류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이런 곡식들의 토종 종자들은 어떻게 좀 보존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쌀밥이 이제 보편화됐죠. 그쵸. 쌀을 작업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네. 불과 한 200여 년 전만 해도 쌀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쌀은 이제 최근에 이제 먹게 된 거고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할 때 필요한 걸 곡식이라고 합니다. 네. 곡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쌀, 보리,
밀, 조, 피, 수수, 옥수수, 메밀 뭐 이런 그 지역에서 잘 생산될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곡식류를 재배했지 반드시 이제 쌀만 재배해서 먹진 이제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온 거를 쌀 이건 이제 쌀하고 보리는 이제 주곡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를 잡곡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래서 네. 잡곡이군요. 네네. 네. 쌀보리는 주식으로 보니까 주곡이고 네. 나머지는 뭐 조, 기장, 수수 이런 걸 잡곡으로 불렀어요. 네. 그런데 이 쌀과 잡곡 둘 다 식량은 되는데 맛은 쌀이 조금 우수합니다. 쌀보리가 좀 우수한데 네. 이런 거를 당연히 섞어 먹었을 거예요. 아.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은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었겠지만 네. 이거를 일반인들은 귀하기 때문에 섞어서 먹었을 거고 그걸 잡곡밥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영양적으로 보면은 단백질이라는 게 좀 부족해요. 이 곡류에는 네. 그 단백질이 많은 것이 토종콩하고 토종팥 여기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요것까지 합쳐가지고 밥을 지면은 이제 잡곡밥이 되고 이제 콩밥이 되고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중요한 이제 절기에는 오곡밥을 해 먹습니다. 맞아요. 네. 영양을 위해서든 또 절기 음식을 통해서든 그렇게 다양한 잡곡을 넣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르는 명칭은 많지만 네. 우리가 이 주곡인 쌀밥만 먹던 시기는 상당히 그 짧은 시기고 우리 역사에서 5000년 역사에서 오히려 다양한 잡곡 위주로 밥을 먹었고 거기에 또 혼합을 해서 영양분을 보충을 한 특히 콩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 식문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식문화 그럼 내가 사는 곳 그 지역에 가진 뭐 풍토라든지 기후 환경이라든지 다 그것들을 담긴 이런 곡식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콩과 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콩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 뭐 두부를 먹기도 하고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뭐 콩자반 같은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굉장히 콩이 많이 소비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토종콩 사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었을 때 그 콩이 토종콩의 비율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토종콩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죠. 네. 네 굉장히 낮은데 콩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한 이게 원산지라고 해요. 여기서 태어난 이제 종자죠. 콩 자체가. 네. 이것이 뭐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반도하고 이 북쪽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 이제 원산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조상분들이 아주 수천 년간 이 콩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활용하면서 수많은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네. 당연히 밥에 넣어 먹는 이제 영양원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밥에 넣어 먹는 이제 콩도 있을 거고요. 그런 콩들은 크고 맛있습니다. 그런 콩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아주까리 방콩, 뭐 선비자비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많이 유행하는 거는 서리타라고 해서 검은 콩이 그쵸. 있어요. 에이. 그거 한 가지만 있는데 밥에 넣은 콩들은 하얀색도 있고 뭐 까만색, 빨간색 뭐 다양하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 밥에 넣은 콩을 밤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밤맛이 난다라는 의미로 해서 밤콩이라고도 하고 그냥 표준말로는 밥에 넣어 먹는다고 해서 밤미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양한 토종콩들을 이제 했고 또 가공식품으로는 된장, 메주 뭐 이런 걸 만들어야죠. 메주를 써서 그쵸. 된장하고 간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쓰이죠. 네. 이런 콩은 주로 노란 콩이 있어요. 백태라고도 하고 황태라고도 하는데 이런 콩은 주로 가공용으로 많이 돼 있고 그거 가지고 두부도 만듭니다. 그쪽은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돼서 신품종도 나왔는데 네. 또 다른 콩이 있죠.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콩이 있어요. 네. 네, 콩나물 콩은 작아야 됩니다. 콩알이. 콩알이 작아야 되는데 유명했던 콩나물 콩들이 있어요. 오리 알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량된 종자에 밀려서 다 사라져가고 있고요. 또 야경으로 먹은 콩이 있습니다. 야경 콩은 까맣고 작은 콩이 있는데 네. 쥐눈이 콩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하고 많이 있고 들어봤어요. 네. 네. 한자로 소목태라고 합니다. 그 콩은 이제 좀 딱딱해서 밥에 넣어 먹기는 좀 부적합했었어요. 근데 요건 약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콩이라고 옛날부터 이제 불려왔죠.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약콩도 이제 조리 도구가 발전해가지고 밥에 건강용으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콩이야말로 다양한 우리 식품 문화를 이제 만들어 왔던 그런 그 토종 자원인데 그 대부분 사라지고 장려품종 그 좀 백태라고 하는 이것만 주로 볼 수가 있고 네. 그마저도 수입콩이 90%입니다. 가공 식품에. 네, 우리 콩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많이 먹는 이런 곡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팥 같은 경우에도 뭐 토종 팥의 종류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의외로 토종 팥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원산지는 네. 다양한 팥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팥 생각을 하면은 붉은색 팥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붉은 팥. 붉은 팥만 생각하는데 실제 붉은 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껍질 색깔이 흰색, 검은색, 재색, 얼룩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었습니다. 용도도 달랐어요. 네. 붉은 팥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심어져는 왔죠. 뭐 앙금도 만들고 떡에도 들어가고 그런 용 팥죽도 수거할 때 이제 그런 걸 했지만 네. 실제 맛이 좋은 팥으로는 재색이 나는 팥이나 개구리 문양이 나는 개골 팥이나 이런 것이 맛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점차 덜 찾으니까 네.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 중에 약팥이라고 있어요. 약팥 아주 작은 이제 팥인데 네. 이 팥은 예팥, 이팥, 약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거는 맛은 조금 떨어지는데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제 붓기가 훨씬 더 많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약팥도 이제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찾아보기가 상당히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토종 종자들이 우리 농사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쓰이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사라져가지고 네. 실제로는 뭐 조금 자기가 먹을 것 생산하는 정도이지 어떤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한 30년 사이에 네. 거의 90% 이상의 토종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러 토종 종자를 찾아서 그걸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 맛을 찾아서 그 토종의 고유한 맛들이 있거든요. 그 맛이라는 것이 이제 기억으로 보는데 그 맛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하면은 또 네. 찾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찾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거를 또 조금 시장에서는 잘 찾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먹을 것, 좀 나눌 것 정도로 생각해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찾기는 하는데 네.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다시 얻어야 될지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예. 하고는 싶지만 그거를 제공해 주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방금 맛이 좀 다르다라고 표현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토종 종자가 뭐 개량 종자보다 조금 가진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토종 종자는 이제 맛이 좀 굉장히 좀 좋다고 봐야겠죠. 우리의 입맛에 가장 한 5천 년간의 입맛에
가장 잘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음식들이 너무 단순화돼 있어요. 그 음식들이 이제 가공되고 조리되는 것이 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것만 달고 짜고 이런 맛들만 있는데 네. 각각의 토종들이 갖는 종자들이 갖는 고유한 맛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맛을 좀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토종은 그런 맛들을 이제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그 종자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네. 그것이 토종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토종 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왜 그 유기농 제품들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토종이 유기농업에도 좀 유리하다고 해요. 어떤 네. 면에서 그런 건지. 네. 뭐, 유기농업은 이제 생태계를 이제 보호, 보존하는 농사 방법이죠. 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다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자의 자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사서 쓴다면은 그 농업이 지속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유기농의 목표가 생태적이어야 되고 지속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종자를 받아 쓸 수 있는 계속 이어 쓸 수 있는 그 토종 그리고 그 기후에 맞는 품종으로서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은 토종하고 뭐 실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잘 맞는 이제 궁합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토종벼와 토종종자들 우리가 앞으로 보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농민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소비자들, 일반 분들은 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토종은 생산자하고 뭐 소비자 이렇게 두 개 딱 나눠서 생각할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텃밭이나 이런데 종자를 매번 샀을 것이 아니라 계속 종자를 받아 쓸 수 있는 토종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시민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토종을 생산하는 분들하고 좀 연결해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소비를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토종이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네. 생산자하고 뭐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유통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을 해 주어야 토종 코너를 만든다든지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그런 걸 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알려야 되고 전시가 되고 접근이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이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조리사들이 이제 이 토종을 가지고 다양한 조리식품을 좀 개발해주고 보급하고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은 토종의 쓰임새가 더 넓어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음식이 또 우리의 고유한 어떤 전통 음식으로서 아니면 새로운 창조적인 음식으로서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케이푸드를 타고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공식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공하는 술을 만들거나 어떤 간단한 가공식품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토종을 활용한 독특한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일상화된 그냥 뭐 수입 원료나 쓰는 것들이 아니고 개성을 가진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그분들이 이제 가공업체에 나서준다고 하면은 또 그것이 재배가 있고 누군가는 또 재배라고 수요가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죠. 또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된다면은 만약에 정치인 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이제 정책적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행정에서도 공무원 분들도 우리의 토종을 지켜내고 그거를 다양화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토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누릴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적 뭐 지원, 공공에서의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생산자만의 고민이 아닌 또 네. 이걸 찾는 일부 시민만의 어떤 희귀한 거를 찾는 것이 아닌 보편화될 수 있는 보편화 식품으로 보편화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창조적인 식품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토종이 중요하죠. 네. 사실 이제 소비자가 아, 토종 종자, 토종 콩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싶다고 해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것에 걸맞는 상품이라든지 걸맞는 루트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개발이 돼야겠다.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종자, 토종 종자를 포함해서 여러 종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요.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농사로 가고, 농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식품으로 가고, 또 식품이 있어야 또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소멸위기의 어떤 종자를 가져갈 수 있는 데 많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종 종자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SNS를 통해서 이제 쓰고 있어요. 네. 이걸 좀 더 잘 모아서 책으로 안내서로서 책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것은 이제 흑살림 연구소입니다. 이제 흑살림 연구소에서는 유기농업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종자도 복원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이거에만 집중을 하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응원을 좀 해주시면은 이런 활동하는 데에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힘이 나서 토종을 시민 가까이에 그 이 소개도 하고 그거를 심기도 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다지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우리도 조그만 미력한 힘을 보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토종 종자의 소중함과 또 필요성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윤성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대로 심고 갖고 온 토종 종자에는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 토종 종자를 보존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수천 년을 내려온 한민족의 삶을 아우르는 유전자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피플앤 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